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은 다 강좌를 끝냈고, 간단한 몇 가지 팁도, 꿀팁이 될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미삼아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되겠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조감도라고 치고, 이렇게 조감도 앞에 구부려진 메인 도로가 이렇게 쫙 있어요. 쫙 있어. 여기에 야경이야, 이 조감도가. 여기에 이 도로 라인을, 다 멋있게 지나가게 하고 싶어.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컨트롤 T로 일단 양옆을 이렇게 짜부시키고 넓히고 해서 길이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T로 이렇게 자리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엔툴로 잘라서 약간 밀고, 자, 여기서 이 포토샵 7에는 오프 명령이 없었습니다. 약간 구부리고, 약간 구부리고, 이렇게 장난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따다다 꺾이기 귀찮아도. 그런데 CS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컨트롤 T 트랜스폼 메뉴에도 워프라고 명령어가 생겼죠. 자, 그러면 오프 컨트롤 T 상태에서 그쵸? 여기 이거는 단축키는 없고 요 위에 보시면 그리드 모양이 있는데 스위치 비트윈 브라운 살라 살라 워프 모델. 요거를 탁 클릭하시면 우리 트랜스폼 상태에서 격자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좀 다르게 좀 약간 좀 상그러워요. 상그럽다는 말은 표준어고 사투리로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좀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요령이 쌓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할 때마다 좀 약간 좀 헷갈려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지 막 여러 번막 구부리고 이러다가 막 갑자기 또 에러 낳고 날아가 버리면 또 멘붕 오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컨트롤 T로 전체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가운데 정도로 살짝 각을 기울여 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이대로 컨트롤 T 하시면은 이딱 끝에서 끝까지 세팅된 상태로 오프를 잡게 되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그쵸? 이더 넓게 더 넓은 영역을 잡아가지고 컨트롤 H T 하시면은 오프가 이 가운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 구부리기가 좀더 쉬워지게 돼요. 더 확실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정도 작아진 상태에서 컨트롤 T에서 오프를 누르게 되면 좀더 그쵸? 아까처럼 막 쉬우고 자시고 하지 않고 가운데만 자꾸 당겨줘도 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게 아니라 요걸 그대로 이 오브젝트 자체 영역을 잡고 하고 가운데 당기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 버려요. 활처럼. 그쵸? 그래서 영역을 넓게 잡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오프를 잡고 가운데를 당기면 내가 원하는 만큼 구부릴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프를 한번더 체크해 주면 그쵸? 컨트롤 T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메뉴처럼 다시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돌릴 수도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워프 말고 컨트롤 T 상태로 찌부린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리면은 맞춰갈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대충 하느라고 완성되는 것으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컨트롤 T를 쓰더라도 이 오브젝트에 딱 정해진 대로 쓰지 마시고 전체를 선택해서 좀더 넓은 영역으로 가면은 구부리기가 좀더 쉽다. 한번더 누르면 다시 트랜스폼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원래 하듯이 구부리고 자시고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 제가 설명드리려고 짤막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넓게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제가 앞전에 한번 또 사람 관련 실제 사람 사이즈가 넓은 조감도예요. 자, 이만하게 됐다. 그쵸? 이 상태에서 F7번 누르면 그림자가 생기죠? 컨트롤 T 해가지고
그림자 방향으로 이봐요. 지금 이거 이 점을 내가 선택 못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취소 취소. 컨트롤 T로 이 점을 내가 이렇게 이 화살표가 보이시죠? 회색으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데 구부리고 나도 이 트랜스폼 자체 선 때문에 엉켜가지고 그림자가 어디까지 지금 에?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때 영역을 넓게 잡고 그죠? 컨트롤 HT 하시면 그림자가 어떻게 구부려지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T 하실 때딱 원하 물론 이렇게 작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자기 오브젝트를 꽉 차게 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더 넉넉하게 영역을 잡게 되면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는 구부릴 일이 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오프를 쓰더라도 가운데 놔둠으로써 좀더 구부려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짧은 강좌 오늘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